예, 안녕하세요. 배우 최우중입니다. 이번에 뮤지컬 번지점프를 하다에서 나대근 역할로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박근식입니다. 번지점프를 하다에서 윤기성 역할을 맡은 뮤지컬 배우 김태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장재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대근은 인우하고 기석이하고 친구고 국문과 대학생입니다. 척추에서 말이 바로 나온다고 하죠. 뇌를 거치지 않고 필터 없이 좀더 직진하는 직진남 같은 면이 있고요. 놀고 뭐술 마시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인우를 데리고 조금 더 재밌게 놀아보고자 이렇게 자꾸 이끌려고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네. 네, 윤기석이라는 친구는 우리 대근이와 인우의 친구로서 우리 삼총사 친구인데요. 작품 속에서는 또 무거운 분위기를 풀어주는 감초 역할을 맡고 있고요. 때로는 인우의 연애 조력자가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친구 사이입니다. 스치면 인연이고 붙잡으면 운명이 된다. 이 말이 뭐 되게 대근이는 연애하려고 이제 인우한테 이렇게 연애를 해야 된다라고 가볍게 얘기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삶의 모토도 이거 착 저를 관통하는 그런 대사였던 것 같아요. 숟가락은 왜 디귿받침인가? 입니다. 이것은 영화를 봤을 때도 궁금했고요. 이번에 뮤지컬을 하면서도 이 대사를 들을 때마다 진짜 이유가 그것인지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번지점프를 하다 내용이 뜹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디귿받침은 그 이유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막에서 하는 대사가 있는데요.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대사가 있어요. 친구라면 한 번쯤 관객분들도 해보신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대사를 제일 좋아하고 있습니다. 태희가 인우에게 나 너랑 있고 싶어. 그럼 인우가 나도 하는데 고기가 막 이렇게 막 말랑말랑하게 해요. 설레임이 아주 증폭되는 여러분들 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뮤지컬 번지점프를 하다만의 매력은 뭐가 있느냐? 말 그대로 2022년이 붙었기 때문에 옛날 그 텍스트와 옛날 감성에 지금 이 시대의 그 발빠른 그 관객 여러분들과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좀 추가됐다는 게 장점이겠죠. 음악 그리고 역동적인 움직임, 연기, 그리고 오케스트라, 이것들이 모두 하나로 어우러진 현장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갓상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83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저희들 그게 포인트인데, 우리 양상불 친구들이 관객분들의 시공간을 계속 리드를 해드리기 때문에 우리 관객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계속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제일 중요한 매력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가 진짜 너무 좋아요. 노래가 너무 좋아서 들을 때마다 순간 저도 그 아주 깊은 감성에 빠져드는데 여러분들이 객석에서도 그걸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간만에 이 두근대는 설레임을 여러분들도 함께 나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잘 골랐네. 이로 의원님, 절대 이건 짜지 않았습니다. 어떡하지? 너무 어려워. 번지 점프를 하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점점 더 기대가 되시죠? 프리뷰부터 관람하세요. 숟가락은 왜 디귿받침일까요? 시옷받침이 아니라 가 궁금하시면 뮤지컬 번지점프를 하다 예매처로 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보러 오세요. 그만 좀 봐. 그냥 대충 해. 대충 골라. 런치 세트 그냥 시켜. 대충 빨리. 시간 없다고. 가야 돼. 우리 번지점프 보러 가야 된단 말이야. 봐봐, 지금 시간 다 됐다고. 낙공 보러 가야 된다고. 뮤지컬 번지점프를 하다 보러 오십시오. 황상적인 금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뮤지컬 번지점프를 하다는 계속되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열열열열열
강촌에 번지점프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카오 가면은 63층 정도 되는 그 건물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번지점프가 있거든요. 둘 다 해봤거든요. 재미없어요. 뭐가 재밌냐면 뮤지컬 번지점프를 하다가 훨씬 더 재밌습니다. 그때 그 시절 아름다운 추억들, 더 아름다운 음악들과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번지점프를 하다 많이 보러 오세요. 만관부! 보고 싶은 뮤지컬이 있으면 보고 싶은 대로 봐. 한 개도 부럽지도 않아. 그런데 번지점 진짜 재밌는데 한 개도 부럽지 않아. 그냥 재밌게 봐. 아, 여러분 그냥 건강히 계시다가 무대 위에서 건강하게 만나 뵙기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뮤지컬 번지점프를 하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무대에서 뵐게요. 아, 올해 2022년이죠. 6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홍익대 계양로 아트센터에서 뮤지컬 번지점프를 하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